피디님 보고 반말해요? 네. 어, 어떡해. 그래. 피디님 미리 사과 드릴게요. 네. 네, 오케이. 첫 데뷔했을 때 기억나? 어, 첫 데뷔했을 때 완전 기억나지. 그 고척돔에서 데뷔를 했어, 내가. 그건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너무 감사했던 추억. 김재환의 이름으로 낸 첫 앨범이 나왔을 때 어땠어? 어, 김재환 앨범 나왔을 때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왜냐면 그룹이 끝나고 나서 그 화력이라고 하지, 그 화력이 떨어질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룹보다는 낮아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 좀 불안했지. 좀 불안했고, 어쨌든 그 성적을 항상 그룹 할 때는 성적이 위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랑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 여튼 뭐 그냥 좀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던 것 같아. 그럼 솔로 데뷔와 동시에 1위를 했었잖아. 1위 했을 때 아, 그래도 팬분들이 준 상이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 그룹이 끝났는데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솔로 하면서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 그때 욕심도 많이 버리게 됐고, 솔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비우는 법. 나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 목소리는 딱 요즘 많이 든 생각인데, 내 목소리는 김광석이다? 왜냐면 내가 감히 그분의 그 감성을 따라갈 순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앨범을 내면서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번에 하는 음악이 약간 기타 치면서 하는 포크 락적인 부분의 라틴의 음악인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느끼는 게, 아, 내가 원래 이거를 하고 싶어 했고 이거를 하던 사람이지 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애초에 음악을 시작했을 때 좋아했던 뮤지션이 김광석 선배님이 굉장히 좀 크게 자리했었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는 뭔가 선배님의 그런 감성을 좀 담는? 좀 따라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들어서. 어울리는 것 같아. 예스. 김재환의 음악은 어떤 음악이야? 사실 내 음악을 지금 완벽하게 찾지 못했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용기 내서 말하는 건데, 팬분들께도 아직 내 음악이 확실하게 자리 잡진 못했어. 난 다양한 걸 다 보여줄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게 확실히 없다는 얘기도 되거든. 그래서 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내 음악이 뭐지? 좋은 곡을 받아서 불러서 가창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내 꿈 자체는 내 이 사람 자체가 음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이었거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번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앨범을 내면서 이번 앨범이 좀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 앞으로 하는 내 음악들이 좀 이거를 하면서 확실하게 좀 생기지 않을까. 각자 자기 음악의 결이 있잖아, 장르가. 그래서 나도 그 장르를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좋더라고. 나의 자아를 찾는 기분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기대가 돼. 가수 김재환에게 가장 자극이 됐던 경험이 있다면? 자극이 됐던 경험은 너무 많아. 지금도 지금 자극적인 게 너무 많고, 내 인생에서. 그래서 난 그걸 좀 덜고 싶어. 예전에는 그 자극적인 걸 받아도 그거를 무조건 좀 부시려고 했고 무너뜨리려고. 지금은 막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어 자극적인 거면 어렸을 때부터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뭐 버스킹도 그렇고, 홍대나 뭐 해화동에서 버스킹도 많이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걸 한 게 절대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멋있는 것 같아서 한 게 절대 아니야. 나의 무언가를 깨트리고 싶어서, 나를 이겨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그걸 좀 덜면서 편하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있지. 이제 팬들 얘기도 해볼게. 민드랑 처음 만났던 순간 기억나? 내가 기억나는 게 그 캔디데이라고, 화이트데이 때, 내가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준 적이 있어. 팬들을 서가지고 내 한 명 한 명 다. 근데 그때 그 공원이 정말 꽉 찼었거든. 그때 아직도 기억나. 민드 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냥 고마움?
인 것 같아. 항상 응원해주고 누구든 뭐 나한테 뭐 뭐가 안 어울려, 뭐 너는 뭐 이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왜 뭐라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아 그래도 이분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 팬분들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또 느끼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또 그런 거 있으면은 받아들이고 또 펌 푼 것처럼 예, 다 받아들이건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맙고 동기부여가 되고 원동력이시고. 2021년에는 가수 김재환, 뮤지션 김재환, 가수 김재환으로서는 뭔가 조금 굳히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그냥 일단 좋은 목소리 내고 관리 잘하고 건강한 목소리로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수. 좀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멋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방탄한 음색을 잘 지켜줘. 오케이. 아 오늘 진짜 약간 너무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진짜 내 진심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거 나오면은 내가 볼게. 아 재밌게. 부모님 우리 항상 나 나오는 거 다 보시거든. 그래서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실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 인사 어떻게 해? 안녕. 아, 즐거웠어. 안녕. 즐거웠다. 바이바이.